불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 책이 좋더라고요. 원영 스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 대승 계율의 세계라는 건데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육아사지론이라는 경전 중에 좋은 말인데 중생계라는 게 있어요.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게 그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요익중생계라고 하거든요. 이걸 줄여서 중생계 그러는데 예. 요익중생계입니다. 중생을 넉넉히 이롭게 하자는 그럼 이게 우리말 뭐랑 같나요? 예. 홍익인간이랑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지금 중생의 대표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인간만 이해하고 동물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간을 이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만물까지 이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을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홍익 중생이 넓지만 실천적으로 말하면 홍익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간끼리 이롭게 못하면서 우리가 동물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이 결국은 지구에서 인간만 정신 차리면 우주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물들 붙잡고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할 게 아니라고요. 인간만 바르게 살면 끝나요. 그래서 인간한테 초점을 둔 게 홍익 인간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승 불교랑 우리 민족의 홍익 인간 사상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보시면 한번 이 요익중생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율만 지켜라 하는데 이 보살의 계율을 보시면 보살이 어떤 존재인지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지금 절에 다니신 분들도 보살 그러면요 정확한 상이 안 잡히세요. 그냥 절에 다니시는 여성 신자를 보살이라고 하시죠. 요즘 불러버리죠. 이 보살이 이미지가 지금 안 잡힌다는 거예요. 보살은 제가자의 어떤 이상적 인간상이었어요. 불교에서 나올 때 출가자의 이상적인 인간상들은 나왔죠.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 그런데 500년 오고 나서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그들이 소승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진정한 양심을 구현하는 대승적 보살상은 이래야 된다라고 잡아놓은 게 유마거사에 나오는 그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죠. 유마거사 어떤가요? 재벌이에요. 백만장자예요. 처자식이 있어요. 조정에도 나가요. 술집에도 다녀요. 다 나와요. 그런데 가면 거기서 다 항상 도를 설파해요. 술집 가서도 도를 설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 동양의 선비예요. 선비의 모습이. 왕을 만나면 왕한테 도에 입각한 간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집에서는 육바라밀만 설해진다 그래요. 그 집 가정교육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육바라밀이. 근데 단순히 가정교육이 아니라 백만장자면 집에 그 일하는 고용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뭔 얘기입니까? 집안 그 식솔들을 다 경영할 때도 육바라밀로 경영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집이라는 게 큰 하나의 사업체죠. 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도 육바라밀로 예, 경영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도 육바라밀로 상대하고 가족들도 육바라밀로 상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조정에 나가서도 육바라밀에 맞게 간언을 하고 술집에 가서도 육바라밀을 지킨다. 이런 존재를 그려요. 그럼 제가 신자죠. 제가자 중에 가장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보살하면 관세음이나 이런 지장보살만 떠올리시면 보살상이 잘못 잡히신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벌써 뭔가 이렇게 이 신비한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보살은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 같은 사람인 게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보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분이 보살이냐? 육바라밀을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큰 보살이다.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따르기만 하면. 이해되세요? 육바라밀 안 따르면 아무리 석가모니 제자라도 보살이 아니고 육바라밀만 따르면 누구나 술집에 있는 사람도 보살이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파격적이라서 기존 불교가 수용할 수 없는 불교예요. 그런데 그런 중생을 구하자는 그 보살에
계율이 기존 초기 불교 계율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초기 불교 계율은요, 죄 안 짓고 살생 안 해서 업짓지 말자는 거기에 포인트를 둔 계율이에요. 나 이번에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업짓지 말자 하는. 즉 열반에 드는데 도움이 되는 건 선, 열반에 방해되는 건 악, 이렇게 규정하는 계율인데 대승에 오면 계율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기준이? 그 얘기만 드리면 지금 간단하게 짧게 할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이 기준이에요. 열반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대승이 오면요, 중생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선악의 기준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요. 이러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걸로는요 소시오패스 못 이겨요. 소시오패스는 다 재미보고 숲에서 본인들 열반 챙길 때만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밖에 나가서 소시오패스들 때려잡으면서 중생들 살만하게 해주려면 별짓도 다 해야 되거든요. 정치도 해야 되고 술집도 가야 되고 별짓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업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아니에요. 중생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중생한테 도움만 되면 별짓도 다 하는, 사실은 살인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보살도 오역죄를 짓는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보살도 중생한테 도움만 된다면요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즉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교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대승보살에 대한 정확한 상을 잡으셔야 되는 게, 지금 중생의 모습으로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즉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생의 리더, 보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대에 보살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느냐, 정치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생을, 기업인의 모습도 좋아요. 아무튼 정치가 가장 이 인간의, 국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중에서도 보살이 많이 나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규정해야 되는 게, 지금도 여전히 뭔가 정치나 경제로부터 떠나서 숲속에 들어가서 보살도를 닦겠다는 환상을 갖고 계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올바른 보살도가 설 수가 없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대로 내려오던 유가사지론이면 옛날 경전이잖아요. 이때 내려오던 보살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살은 이런 짓 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의 옳음과 이익을 위하여 중생들한테요 선을 제시해주고 이로움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대해 돕는 벗이 되고, 청하지 않은 벗, 중생이 부르지 않아도 가서 벗이 돼줘야 돼요. 중생을 찾아가서 중생들을 옳은 길로 가게 도와주고 중생한테 이익이 되게 해줘야 된대요. 지금 이거를 제일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니까요. 왜냐, 우리가 그러라고 월급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니네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생업 갖지 말고 오로지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한테 이득 줄 생각, 그 연구만 해, 잠자지 말고. 이러고 월급 준 거예요. 특권도 줬어요. 이게 안 지켜졌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추운데 촛불 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꼈으니까. 원래 이거를 알아서 해주는 존재가 보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살돌 닦고 싶다면, 소승의 열반의 돌을 닦고 싶다면 출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보살돌을 닦고 싶다면요, 출가를 하지 마시고 출마를 하시라는 거예요. 출마를. 세속에 나가서 구르시면서 그 구르는 현장에서 육바라밀을 지켜가는 중에 도가 닦입니다. 숲속에서는 안 닦여요. 그러니까 요즘은 출가를 해도 숲속에서도 돌을 닦고, 보살돌 닦게 하늘이 도와주려고 거기도 아주 난장판이 돼 있죠. 속세 못지않은 현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출가하셔도 돼요. 뭐 거기서도 보살돌 닦을 수 있고, 어디든 가서 육바라밀로 눈 부릅뜨고 사셔야지 보살돌가 닦이지, 모른다 하고 명상에 들어가서 이목고 찾고 계시면 여러분 보살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나서는 소승불교예요. 소승, 내용이 소승이에요. 이목고 찾아가지고 무슨 대승을 해요. 육바라밀이에요. 무조건 보살도는요, 죽으나 사나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하셔야 보살입니다. 베풀어야 되고, 남한테 죄 안 지어야 되고, 인욕, 진실을 수용해야 되고, 정진, 쉼 없이 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선정, 항상 그 와중에 항상 깨어 계셔야 되고, 지혜, 매사에 실상 그대로 올바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중생에 청하지 않은 벗이 돼서 모든 이에게 생기는 질병 등의 괴로움에 따라 병까지도 다 고쳐주는 사람이 돼요. 아플 때 병도 고쳐줘야 되고, 보세요. 육체한테는 병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고,
정신한테는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살은 세간 출세간의 온갖 옳은 거 이거를 중생들한테 그 핵심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사여야 돼요. 자, 또 한편으로는요. 모든 보살은요. 지금 선악과 질병의 문제를 다루는데 또 한편으로 모든 보살은 두려움에 떠는 모든 중생들을 두려운 곳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들 걱정할 때요. 걱정 안 해도 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국민을 넣어볼게요. 중생 대신에. 국민들한테 올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되고 국민들 아플 때 전 국민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모든 보살은 재산이나 가족을 잃은 중생들을 위해 근심과 걱정을 멀리하게 해줘야 된다. 지금 아주 불우한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보살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모든 보살은 살림을 돕는 도구들이 모자란 중생들한테 그런 국민들한테 살림 도구를 의식주의 도구를 제공해줘야 돼요. 이 지금 보살이 지금 출가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분은 사업가여야 돼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사회사업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모든 보살은 도리에 따라 올바른 의지처가 되어서 법대로 대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진리대로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보살은. 벌써 뭐 이게 행정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의식주 해결, 행정, 선악, 질병. 또 모든 보살은 세간에 따르면서 즉 세간에 나아가서 일하면서 말하고 중생들하고 의논하고 때에 따라서 다른 이로부터 음식도 받는다. 즉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월급 받으라는 얘기예요. 숲에 있지 말고. 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중생들하고 의논하고 같이 연구에 가서 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모든 보살은 숨거나 드러나거나 숲에 있건 도시에 나와 있건 항상 진실한 공덕, 즉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기뻐서 배우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혹시 세상이 여의치 않아서 등용이 안 되더라도 세상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혼자 육바라밀을 하고 있어야 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받아주면 세상과 함께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까지 읽으시면요. 이거 만약에 불교라고 안 해놓으면요. 여러분 선비로 모든 선비는 이래놓으면 여러분 그대로 유교입니다. 왜 그러냐? 유교의 맹자가 주장한 게 뭔가요? 분자는 세상이 나를 등용해 주지 않으면 홀로 그 몸뚱이를 선하게 하고 세상이 등용해 주면 천하 사람들과 함께 선을 실천해라. 지금 이거예요. 숨거나 드러나거나 항상 선을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육바라밀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이 또 보살은요. 허물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요. 안으로는 친하고 이롭게 하며 안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되 밖으로는 그 죄를 꾸짖고 조복시키고 벌을 다스려서 내쫓기도 해야 된다. 이 전형적인 이 선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개과천선시키려고 그 사람을 착하지 않은 곳에서 나와서 착한 곳으로 가게 편안하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중생을 위해서 이런 처벌까지도 불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착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진리를 기뻐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생계예요. 어떻습니까? 요익 중생계라는 거. 이거 구현하려면 지금 여러분 출가해가지고 어디 산에 가서 암자 짓고 계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살 때는 이목구 하고 계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숨 쉬듯이 육바라밀을 계속 하고 다니셔야만 중생한테 이로움이 갑니다. 재밌죠. 그래서 늘 진리를 판단하고 꿰뚫어 보고 계셔야 되고 늘 깨어 계셔야 되고 늘 진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늘 중생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중생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이런 게 보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홍익인간 이념 한번 봐보세요. 환웅이 홍익인간 이념 구현하려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했죠? 다섯 가지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신시라는 신의 도시, 신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환웅이 위대한 보살인 겁니다. 홍익인간 하려고 지상에 내려와서 하늘나라에서 보살이죠 벌써. 나라를 만들었어요. 홍익인간 이화세계. 홍익인간 이념이 실천되는 그런 이 진리대로 다스려지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다섯 가지를 했다고 나와요. 이게 제일 인간한테 중요한 겁니다. 중생들한테.
논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첫째 선악을 가르쳐 줬어요. 질병을 다스리게 해줬어요. 행정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줬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처벌할지 가르쳐 줬고 곡식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게 물질과 영혼까지 다 만족시켜 준 겁니다. 이거를 동양에서 대동이라 그래요. 몸, 에고도 만족하고 욕심도 만족하고 양심도 만족하는 걸 대동 그래요. 물질도 좋아하고 정신도 좋아하는 거 이거 대동이라고 그래요. 지금 방금 이 보살 요익 중생계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까 다 나왔죠. 선악을 가르쳐주고 질병 치료해주고 의식주 살림도구 장만하게 해주고 또 뭐 있었죠? 예, 어떻게 그 법대로 다스리게 행정도 가르쳐주고 잘못 죄지은 사람은 처벌해서 선하게 만들기도 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치의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웅천황이 이 땅에 와서 곧 이 고조선 이전에 인류를 그렇게 다스렸다는 그 항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보살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이런 존재다. 그래서 저희가 홍익학당을 통해 보살도 핵심을 말씀드리고 홍익당을 통해서 지금 이 보살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 한 명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 일을. 저쪽에 이 소인배들이 있듯이 이쪽에 보살들이 우글거려야지 소인배들은 우글거려요. 욕심으로 뭉쳐요. 이쪽은 양심으로 뭉쳐야 돼요. 불교에서 말한 보리심으로 뭉쳐야 돼요. 보리심이 양심입니다. 보리심 덩어리들이 우글거려야지 잡지 중생들한테 저 그 몰입애들한테 상대하라 이겨보라 그러면 중생들은 못 이겨요. 육바라밀의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이겨요. 육바라밀의 힘이라야 탐진치를 제압합니다. 진리라야 이 어둠을 쫓아내지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불이 아닌데 어떻게 어둠을 밝혀요. 여러분한테 불이 있냐는 거죠. 그 불이 이 보살도 안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이에요. 내가 육바라밀을 국민 한 분 한 분이 육바라밀을 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이 밝아지냐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이 힘은 제가 태양빛 같은데 국민들 안에 있는 양심, 보리심은 이 태양빛처럼 은은히 밝아요. 그런데 태양빛이 바로 불을 일으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홍익당이라는 보살당을 만들어서 돋보기 역할을 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불이 납니다. 육바라밀에 힘을 더 결집시키게 도와드리면요. 여러분 내면의 육바라밀이 힘이 나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원래 보살들이 해줘야 됩니다. 보살들이 그런 돋보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으로 한 그룹을 만들어서 보살 이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일을 한다면 이 중생계가 한번 들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진짜 보살들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전 세계에서도요 저거 따라하자는 어떤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기 한국에서는 정토가 만들어졌다더라. 정토가 뭡니까? 여러분 정토경 이런 데 보시면 정토가 뭐죠? 학교예요. 학교 정토가. 아미타불 저자 직강 학교예요. 부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는 학교가 정토예요. 이리시죠. 그래서 이 땅을 정토로 만든다는 것은 보살들이 정치도 하고 보살들이 교육까지 담당하면서 이 온 국민들이 보살도를 배워가고 익혀가고 또 몸으로 실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정토예요. 이게 이 대승불교의 이상이다. 지상을 포기하니까 자꾸 정토로 가서 태어나길 바라죠. 지상을 정토로 만들어라는 게 원래 유마경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여기가 정토다. 중생들 있는 곳이 정토고 허공에서 연꽃을 피울 수 없다. 중생들 있는 곳이 진흙탕이고 진흙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다. 중생심 속에서 육바라밀이 발현될 때 거기가 정토다. 허공이 정토가 아니다. 허공 정토는 원래 정토예요. 그런데 거긴 지금도 여러분 허공은 원래 정토예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곳은 정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을 정토로 만들 때 진짜 정토가 이루어진다.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홍익당은 보살당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바라밀을 한번 구현해보자. 그래서 우리 홍익당 6대 원칙이 육바라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선정에 해당되는 게 우리는 항상 양심에 깨어 있겠습니다. 보시에 해당되는 게 우리는 항상 이 국민들 마음과 하나 돼서 국민한테 이로운 것만 주겠습니다. 지계랑 통하는 게 뭐죠? 우린 국민들한테 절대 해로운 결정을 안 하겠습니다. 인욕이랑 통하는 게 뭐죠? 우린 항상 겸허히 진실을 수용하고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정진은요, 어느 순간에도 양심 구현을 우리 당의 사명으로 알고 난관을 돌파하겠습니다. 지혜는요, 항상 자명하고 근거 있는 것들만 국민한테 알리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요게 육바람을 실천하겠다는 것을요, 6대 원칙으로 해서 정당의 원칙으로 삼은 정당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육바람일 정당이라고 보셔도 돼요. 불교색채를 안 가지려고 6대 원칙이라고 한 것뿐이지 모든 종교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예, 불교 신자분들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홍익당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 마치겠습니다.